자, 기초 한문 문법 복습. 오늘은 부정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한문을 볼 때, 이제 이것이 평서형인지, 의문형인지, 부정형인지,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부정형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일불자가 들어간다든지, 뭐, 없을무자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안일비자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또 뭐, 그래, 없을막, 말막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말물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이런 안일불이 들어간다든지 뭐 등등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우리가 아 이것이 부정형 문장이다 이렇게 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 부정 해가지고 그래 부정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또는 뭐 불가불 이런 식으로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래, 이제 이중 부정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제 반드시 뭐뭐 한 것은 아니다. 이래가지고 부분 부정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뭐.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9의 1, 그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해석하시오. 인자 무정, 말 해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 어진 이에게는 적이 없다. 뭐 대적할 사람이 없다. 군 불용 기모, 임금이 사용하지 않다. 그 계책을. 그 다음에 3번에 하해 불택 세류 그래 강과 바다가 가리지 않는다 그래 작은 흐름 그래 작은 물을 그래서 능히 그 깊이를 성취할 수 있다. 4번에 차오자자 불산의 진이 다섯 가지는 생산되지 않는다 진나라에서. 5번에 어부 수거 이때 어부 할때이 어부 쓰면은 이제 뭐랄까 그냥 그 고기 거기 진짜 거기 직업으로 그 고기 잡는 사람 어부고 요 어부를 쓰면은 이제 직업으로 거기 뭐랄까 그 고기잡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강태공 같이 그런 사람들이 요 어부가 되겠습니다. 그래 그 어부가 수 이룰 수이지만 이것이 이제 마침내 드디어 이런 뜻을 부사로도 쓰이겠습니다. 그래 마침내 떠나가서 불부여은 이때 다시 부 회복할 복 이것을 복으로 할까 부로 할까 이게 좀 그래 고민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시로 해석했네요. 그래서 어부가 마침내 떠나가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가 어부가 아니고 이제 구런이 되었습니다. 그래 구런이 다시는 더불어 말하지 못하였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행명실기 할때 행명 실기 이렇게 딱 나오면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 이름을 행하다 또는 여기서는 명예를 추구해서 자기를 잃는 것은 비사야 선비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 지금부터 이제 예문들이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 그것은 예전에 우리가 기본적인 예문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 이제 좀 가져왔습니다. 자 9의 2 선생 부지하의인 그래 선생은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인지 이때 선생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선생을 모르는 알지 못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앞에는 주어도 올수 있고 부사류도 올수 있고 목적어 부분도 올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목적어가 앞에 왔을 때 해석을 그래, 선생은 익혀야 될지 아니면 선생을 해야 될지, 그래, 요런 부분에 이제 번역상, 요, 그래, 다른 분들께서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요것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 내가 사이버서원에서 강의를 들으니까 뭐 능동태, 수동태가 있을 때, 그래, 여기 이제 주어가 있고, 뭐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을 때, 이 목적어를 이제 수동태에서 이 주어부로 했을 때, 그래, 우리말로 이제 이 한문에서도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그래, 그런 게 이제 좀 있다 합니다. 그래서, 선생을, 그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이렇게 해야 될지, 그래, 아니면 선생은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해야 될지, 그래, 그런 게좀 있다 합니다. 자, 하여튼 간에, 스스로 앞에는, 그래, 능동태의 주어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사의류가 올 수도 있고, 이제 목적어가 올 수도 있는데 요 목적어를 어떻게 해석할까 그래 그런 문제 있답니다. 자 이번에 불척척어 빈천하며 그래 결의척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친척척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근심할 척으로도 사용된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않는다, 빈천에, 그래, 가난하고 신분이 낮으면 처남에, 그 다음에 불급급, 그리고 삼수빈이 있으니까 그래, 이거는 물을 길른다, 긷는다 해서 그래, 길을 급인데 이어서는 이제 힘쓰는 모양이라 한답니다. 그래서 급급해 하지 않는다, 그래, 부귀에.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아, 200여 차서 할때 열을 더블여로 해야 될지 줄여로 해야 될지, 그래, 이게 좀 어렵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었다로 해석했네요. 그래, 200이 준이 책은 회자, 그래, 회자가 회회 구울자인데, 그래, 사람들 입에 널리 오르내리는 것을 회자라 한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니, 회자인구하니, 학자 배우는 사람들은 불가불,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 4번에 미상 일찍이 뭐뭐 한 적이 없다, 견, 그래 본 적이 없다,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제, 그래 제목이 여차, 이와 같이 그 아름다운 것을. 자, 그 다음에 5번에 조균 부지 회삭 아침조 버섯균, 그래서 하루살이 버섯은 부지 알지 못한다, 회삭 금음해 좌루삭, 그러니까 한 달이라 한답니다. 그래, 한 달을 알지 못하고, 해고, 이게 스르라미 해 스르라미 곤지 아니면 매미 해 매미 곤지 뭐 여러 가지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합쳐서 스르라미라 해도 되고 뭐 싱싱매미라 해도 되고 뭐 그런 게 많답니다. 하여튼간에 여기서는 스르라미라고 해보겠습니다. 스르라미는 알지 못한다 춘추, 그래 봄 가을이니까 봄 가을 해도 되고 1년 해도 되고, 그래 이거 유명한 문장이라 한답니다. 그래 하루살이 버섯은 한 달을 알지 못하고 조균 부지 회삭하고 스르라미는 봄 가을을 알지 못한다, 그래 해고 부지 춘추라. 자, 그 다음에 9의 3. 그래, 여기 나오는 예문들은 이제 좀, 그래, 어렵겠습니다. 그래, 이게, 자, 그래, 또 보겠습니다. 노자의 3좀 가져왔습니다. 불가 타르 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고기는 연못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 그래, 그래, 스스로 앞에를, 그래, 목재거가 왔다면, 그래, 물고기를 연못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기이기, 그래 나라의 이로, 이로, 그래 나라를 이롭게 하는 그런 물건은 그래 불가이신, 그래, 사람들한테 보여줘서는 안 된다. 지족불욕 지지불태 가이장구, 이것도 많이 나온 표현 되겠습니다. 지족 만족할 줄 알면 치욕 당하지 않고 욕을 당하지 않고 지지불태 거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으니 가이장구, 그래 오래 갈수 있다, 그래 장군이가 그래, 위에서 오래 그래 두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지도, 그 다음에 손유여이 보부족하고, 하늘의 도는 유여한 데서 남는 것을 드러내서 보부족, 기울보, 도울보, 그리고 부족한 것을 보태워주고, 인지도적 불련, 사람의 도는 고적당한, 그래 주격조사 비슷하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는은 이런 식으로 사람의 도는 그렇지 않아서 그래 손부족이 동유여, 부족한 것을 더 드러내 가지고 그래 남아 있는 것을 받든다. 시 성인 위 불시, 이 때문에 성인은 함이 있으되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공성이 불처하며, 공이 이루어져도 처하지 않으며, 기불욕견현, 이때 견현을 현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나타날 현, 이렇게 해석해야 될지, 그래 아니며 자신의 현명함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천하 막 유약어 수, 그래 천하에,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천하의, 그래 요 스스로 없을 막 앞에를 이제 부사로 처리할까, 뭐 요즘 부사로 처리했나요? 그래 천하에 막 유약어 수, 그래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그 다음에, 아, 이것은 부사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 천하에, 그래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물보다, 그래 어조사 어는 이때는 뭐뭐보다, 이 그런데도 공, 그래 치다, 경강자,
굵고 강한 것을 치는데 막지능성, 그래. 그것보다, 그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 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뭐뭐 때문이다 해야 될지, 그래. 아니면, 뭐뭐 그것을 가지고서 해야 될지. 자, 그래서 이것은 물의 부드럽고 약한 성질을 가지고서, 그래, 무의역지, 그래, 그 물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 그래, 이것은 그 물의 부드럽고 약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면 되겠습니다. 약지성강, 그래,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그래, 요, 치가, 그래, 1번에 가다, 2번에 이제, 그래, 대명사, 그냥 3번에 이제, 의조사로서, 뭐뭐서의 뭐뭐 하는 관용격, 그 다음에 주격, 뭐뭐 가, 뭐뭐 있는, 그런 거 이제,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을을, 이것은 주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 약지승강, 그래. 약한 것이 이기다, 강한 것. 그리고 유지승강, 그래. 부드러운 것이, 그래. 강건한 것을 이기는 것, 그것은 천하 사람들이 막 부지, 그래.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데, 막 능행, 그래. 능히 행할 수는 없다. 행할 수 있는 자는 없다. 그래. 해석이 좀 엉성했지만, 하여튼 부정형은, 그래. 그래도 그나마 좀 찾기가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형은 앞에 안일불, 없을무, 없을막, 또는 안일비, 말물, 그 다음에 또 안일불, 이런 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 고생했습니다.